여러분, 제르미 송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벌써 2016년 칼렌더의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그 연휴였었죠. 메모리얼 데이, 잘들 어떻게 가족들 단위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분을 통해서 가족 단위 행복 나누기, 또 한번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감동이 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배경 보면은 누군지 눈치하시겠죠, 이제는. 네.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제가 이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배경만 보면은 아, 누구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그린 힐스에서 그 피널이라 그러나요? 네, 네, 장례. 장례 쪽의 모든 토탈 솔루션을 그 절차뿐만 아닌 마음의 전달 과정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우신 분 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서두에 아까 그 메모리얼 데이 연휴, 물론 네, 일주일 정도 네. 지났지만 네. 그때 큰 행사 하셨잖아요. 그 뭐 뒷이야기 좀 뭐 스케치할 건 없나요? 저희가 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셨던 분을 네. 이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고 보니까 네. 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 그런 희생하신 분들의 그런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네. 그런 미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행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캐치 못하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이게 엄밀히 이렇게 펼쳐보면 네. 사실 메모리얼 데이라는 부분은 미국 국가 큰 행사잖아요. 네네. 저는 그 국가적인 행사를 네네. 이렇게 가족 단위로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벤트화 시킨 그린 힐스의 그 백그라운드 그 파워를 저는 계속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지사나 이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리더들이 이렇게 뭐 미주 언론 TV 방송국에서 다 나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행사하는데 그런 것들을 와서 방송에서 촬영하고 네. 갑니까? 네. 채널 2, 채널 7. ABC TV 다 오셔가지고 이제 생 공개 녹화하시고 이번에 한인분들 좀 많이 오셨나요? 네, 많이 오셨어요. 네. 아마 우리 그 미디어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네. 마리아님이 그래서 아마 한국분들께서 참여하시는 동기부여가 중간에 마리아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유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 메모리얼 그 행사 자체가 우리가 정말 그 보통 때는 그냥 연휴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이제 저도 네. 저부터도 이제 그냥 노는 날 쉬는 네. 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2차 대전 때 참전용사로 네. 하셨다 이렇게 대대로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가슴이 아주 너무 뭉클하고요. 네. 그 군인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시는 그 좀 높으신 장교분 이렇게 거수경례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써주신 그 모습이 정말 가슴 감동.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거기서 애국 정신의 네. 마인드를 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여러분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살아주는 게 국가를 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더 네. 지혜롭게 잘 아시겠지만 네. 그분이 정말 그런 경례를 하는 그 모습 자체에서도 이렇게 정말 감동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늘 매년마다 참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때그때마다 또 감동을 받으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 에어쇼도 있었고요. 또 낙하산 이제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린 자녀 애들 입장에서도 네.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네. 그런 실질적인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너무 맞습니다. 좋은 행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네. 내년 또 이제 메모리얼 매년마다 행사니까요. 네, 내년에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말 고맙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지금 그린힐스의 현재 그 묘지에 이제 누워서 잠자고 계시는 많은 고인들은 네. 1년에 한 번씩 메모리얼 행사를 네. 지금 지켜보고 계시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기 그 그레이브 그 비석 옆에 그 군인 이제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기가 뭐 한 6천 개 정도 이렇게 다 꽂혀 있어가지고요. 각 나라 아니면 네. 미국 국기? 이 여기 미국 국기요. 네. 6천 개씩이나? 네, 네. 6천 개 좀 넘은 국기를 저희가 이제 그 그레이브에다가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학생들이 와가지고 다 꽂아놓고 이런 그 국가적인 행사를 특정 지역 그린힐스의 장소를 지정하고 네. 그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채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보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린힐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네. 인프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해마다 벌써 30년째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every year 더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요. 또 그 리더분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되게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묘지 쪽에 대한 어떤 가치 네. 플러스 네. 이거는 문화적인 가치와 맞습니다.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한 하나의 교육적인 계승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네. 함축한 곳이 그린힐스가 아닐까 생각이 잠시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린힐스의 묘지가 없는 그 외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묘지가 있었네 그리고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묘지 안에서 네. 이제 그런 행사를 하고 또 그린힐 자체 내에서 또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의 그런 메모리얼을 희생의 노고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 때문에. 참 독특한 문화 같아요. 그 이런 장례 문화를 좀 더 승화시켜서 네네. 하나의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린힐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물론 그곳에 바로 한국 커뮤니티 쪽 분과 미국 주류 사회에 항상 교두보 역할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계신 우리 마리아님이 있어서 아마 그 가치가 아유. 더 정말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차피 메모리얼 데이는 이미 지나간 거고 네, 네. 앞으로 바로 다음 행사에 대한 얘기 한번 좀 리프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영국 공연이 있고요. 그 이제 그 학생들 그게 고전 문학이기 때문에 네. 중고등 학생들은 반드시 그 문학 서적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극에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한 6시 정도서부터 이제 돗자리 갖고 와가지고 이제 와인도 가져오고 도시락도 아마추어 마시면서 팀들이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전문 연극 배우예요. 헐리우드 헐리우드에? 영국, 네네. 완전 프로페셔널들이네요. 네, 프로페셔널 전문 연극 배우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연극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게 고전 문화 책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연극을 보고 가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그 교육적인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오세요. 우리 애들 자녀 교육의 학교열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분들 부모들 네, 많이 오세요. 중고등학생 저 자녀 분들은 임의로라도 네. 가서 그런 어떤 셰익스피어 문화 작품을 네. 애들한테 견학을 시켜준다면 네, 네. SAT 점수 올라가는데 많이 네,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진짜예요. 네. 좋습니다. 네. 물론 그곳에 또 우리 항상 마리아님이 항상 계실 거죠. 네, 네. 네. 영국 좋죠. 네. 하여튼 우리 그 일주일 전쯤이었죠. 메모리얼 데이 때 그린힐스에서 그 네. 국가적인 행사를 다문화적인 이런 가족 문화 쪽으로 이렇게 좀 더 좀 승화시킨 문화 콘텐츠를 네. 지금 현장 스킬 좀 해주셨고요. 자, 우리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이 암만 좋은 곳, 암만 좋은 문화가 있는 곳도 우리가 직접 거기에 커넥션이 없다 하면은 결국 우리가 네.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자, 네.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최소한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 됐을 때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본인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는지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제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제 장례 서비스 준비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살아가시는 분들하고요.
이제 아무것도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연세가 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몇십 년씩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 예전에 미리 묘지를 하나 준비를 해 놓았었을 걸.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피노럴에 대한 그런 준비를 많이들 하세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못 해 놓으시면 많이들 마음속으로 이제 네. 좀 어둡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들한테 이거 내 묘지 사줘 이럴 수도 없는 없다 그러시면서 그렇다고 또 그냥 나 죽으면 아무데나 뿌려 이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준비를 하시면은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전화 주시면 제일 싼 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격부터 여쭤보십니까? 네네, 전화로요. 그러면 저부터도 무슨 물건을 구입할 때 그게 제일 저부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꼭 필요한 거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얼마예요? 이거부터 저도 물어보거든요. 꼭. 그래서 그분들이 꼭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전적인 그런 가격이 우리 행복하고 바꿀 수는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비싼 거 알면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맞아요. 좋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주고 이렇게 페이를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묘지 같은 거는 내가 평생 영구적으로 이제 영원한 내 안식처인데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영원한 안식처. 네네. 네. 예전에 20, 30년 전만 해도 누가 돌아가시면 이게 누가 갖고 있는 건 뭐 어디서 이렇게 어떡하지 그러면서 급전이라도 뭔가 좀 해보려고 네, 그리고 그냥 남이 갖고 있는 묘지를 이렇게 사셨어요. 사시고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안 사세요. 돈이 없어도 다 가서 보시고 또 이제 어떤 환경이라든가 주위 이런 사전 답사해보고 견학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가격보다도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를 따지시는 거예요. 가격에서 주는 그 지수보다 네. 감성의 행복 지수를 더 많이 따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언제 가격 물어봤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잊어버리겠네. 네, 잃어버리고 나 이거 너무 좋으네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초창기 때 머릿속에 있었던 가격은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6,000불 저렴한 거 모시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니 됐어요. 그냥 이걸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그 4차 분양을 제가 열심히 이제 포커스를 하는 이유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엄청 뛰어요. 지금 벌써 4차 분양이 얼추 들어오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온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료화면을 한번 좀 보시고 자, 지금 뒤에 보면은 그 1차 분양 때 묘지 맵을 보고 계십니다. 1차 분양은 지금 거의 맨 끝머리에 한 번 네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네, 5자리 남았네요. 그죠? 네, 우리가 이 그 TV 생활백과 처음 시작할 때가 1차 분양부터 시작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지금 다 올킬 했어요. 네 다섯 개밖에 안 남았고 네, 네. 다음에 2차 분양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2차 분양도 거의 지금 없고 네. 3차 분양은 3차. 거의 지금 한 반구찌 이거 방송용어 네. 맞나 모르겠어요. 반구찌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4차 분양인데 4차, 분양, 네. 4차 분양은 거의 지금 그린 칼라 쪽이니까 요것도 한 3분의 1 정도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내년 정도 되면 5차 분양에 대한 예고가 있는데 네. 지금 2, 3차에서 처음에 프로모션 했던 가격은 5차 분양에는 적용이 안 될 거라는 네.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묘지만 오르는 거는 아니지만은요. 이제 아직까지 묘지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네. 아주 저렴하고 지금 그 몇 년 전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묘지 한 개에 이제 6,000불이다. 네. 가장 싼 게. 예를 든다면. 네. 그럼 두 자리면 12,000불이잖아요. 12,000불. 그렇죠. 그러면은 12,000불에서
겉관이 하나에 1,000불씩이에요. 따로따로. 네. 어. 그 콘크리트 겉관. 네. 그건 엑스트라 페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죠? 네. 그러면은 12,000불 플러스 2,000불 하면 14,000불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묘지에 하관식 때 가시면 그 중장비가 이렇게 내려주는. 네, 이렇게 하는 거.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겉관 설치 비용이에요. 그것도 따로 사용료를 냅니까? 네, 595불이에요. 어느 묘지나 다 차지를 하는데. 그거 들었다 내리는데도 네, 돈 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595불이에요. 현재 가격이요. 그러면은 거의 15,000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4차 분양은 묘지 한 기에 겉관이 두 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겉관 설치비를 따로 낼 필요 없다?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중장비 사용료는? 없죠. 다 포함된 거다? 네네. 지금 맵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차 네. 분양에 관한 거는 네. 따로 내야 될 비용들을 다 포함시켰다? 네네. 따로 야. 겉관이랑 겉관 설치비가 이미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이런 기회는 이제 얻기 힘드실 거예요. 자, 네. 내년에 올 5차 분양에는 이런 프로모션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5차 분양은 스타트 가격이 2만 불이에요. 네. 이야. 그러니까 묘지 하나에 이제 2만 불이면 두 사람이 합장으로 만 불씩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찬스네 정말. 네, 그래서 네. 여러분께서 이제 꼭 여기를 안 사시더라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네, 게 되게 네, 중요하고요. 네. 또 거기서 이제 바닷가도 가까우니까 그린힐에 오셨다가 바다 구경도 하시고 많이들 그렇게 오세요. 그때 그 또 바닷가 쪽에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네. 그죠? 마리아님이 거기 뭐 전화 또 해주시면은 추천할 만한 또 맛 네. 좋은 맛집도 또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맛집도 그죠? 많습니다. 있죠? 네, 네. 그래서 관광 오신 분들이 많이 들리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 1차 분양부터 4차 분양까지 네. 이 TV 생활 백과를 통해서 지금 많이 우리한테 이렇게 어나운스를 해 주셨는데 네, 네. 여기에 독특한 거는 뭐였냐면 항상 분양받기 전에 묘지를 우리한테 어나운스 네. 해 줬기 때문에 네. 프로모션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네. 내년 5차 분양 때는 미분양이지만 이런 프로모션 특별 가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네. 당연히 없고요. 거의 이제 지금 현재도 다른 곳에는 스타트 가격이 2만 불이에요. 묘지 야, 하나에. 그래서 하나에? 네, 한 기에.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다른 곳에는 더 비싼데. 근데 지금 이 4차 분양 가격 네. 두 분이 지금 주무실 수 있는 곳을 합쳐도 네. 한 14,00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5차 분양에는 한 기가 2만 불. 네. 너무 큰 차이네요. 두 기면은 결국 네. 4만 불이 넘는다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 묘지로 이제 네 기, 여섯 기 이렇게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되게 지금도 혹시 가족 묘지로 네. 가능성 있습니까? 네. 나란히 많이 이렇게 가족 묘지로 하시면 되고요. 네. 디자인 자체가 가정 묘지는 아니지만 가정 묘지 못지않은 훌륭한 그런 디자인 아 그런 식으로 리셋 해놓았구나 포맷으로 네네 그래서 아마 많은 한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특히 또 우리 자녀들 2세들이 이제 먼 미래를 위한 그 가족을 위한 그런 투자 목적으로 이제 여유 있게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죠 투자 목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마 그 젊은 세대들이 한 50년, 70년을 내다보고 이걸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거는 없죠, 이 자리가. 50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네. 또 이런 준비가 다 돼 있으면 그 삶이 굉장히 가볍고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저도 이제 사실 마리아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 진행을 계속 하면서 네. 제가 달라진 점이 뭐냐면 물론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같은 공감대를 느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삶과 죽음 자체를 우리가 사실 떼어놓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오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크리스천들 네. 삶 죽음은 곧 또 다른 생의 시작이라고 항상 네, 우리 얘기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떨어져 놓았던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네. 우리 마리아님을 통해서 삶과 죽음은 하나의 같은 연장선이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아까 표현하셨던
정말 영원한 쉼터의 시작이다. 네. 저는 그런 문화를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 교민들한테 알려주시는 우리 마리아 교님이 오늘 항상 늘 감사함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스카프 잘 어울리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본인께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따님 것 같고 왔다고 그러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잘 어울리세요. 또 그거를 또 아니, 잘 어울리세요. 그러시면 네, 따님 거 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4차 분양이 네. 우리 매불단분도 보면서 또 보시겠지만 지금 거의 한 반구찌는 나갔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초록색이 남은 거죠. 거죠. 네. 요 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묘지의 가격과 아까 겉관 두 개와 겉관 설치비 다 포함된 있습니다.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모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네네. 얘기고 이거에 대한 반증을 더 강조하신 이유가 앞으로 내년 5차 분양에는 1차부터 3차까지 했던 이런 프로모션 가격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미리 할 걸, 미리 할 걸 이런 안타까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의 그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머지 가족들을 그죠? 위해서도 네.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이제 첫 번째 묘지에 관한 부분을 빨리 준비해 놔라. 네. 두 번째 이제 그날이 왔을 때 장례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장례 네. 비용도 네. 마리아님이 보험 쪽 네. 카운셀러 해줄 수 있다. 네, 네. 가능하시죠? 네, 네. 보험 도와드려요. 쪽도 도와드리죠. 네, 네. 그죠? 네. 왜냐하면 묘지하고 묘지 외에 부수적인 거를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도 50%만 해놓으신 거예요. 100%는 아닌 거예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어저께 새벽에 죽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모시고 가야 되고 또 이제 그 장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 장례식 서비스 그렇죠. 자체를 그 절차는 남아 있으니까 장례 그렇죠. 의식 절차에 관한 네. 부분은 따로 사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나무 관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의사에 일단 옮겼다가 가격이 너무 엄청나게 비싸니까 돌아가신 분을 다시 또 제 다른 또 장의사로 아이고. 이제 옮기기도 하시고 이럴 때 가족들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무겁죠.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비싸도 그냥 거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 분들이 하시는 장의사의 네. 장례 비용이 좀 아주 저렴하고 잘해 주시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말도 잘 통하고요. 통하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내가 묘지가 이제 A라는 곳에 묘지가 있다 그러면 장례식 자체는 거기서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네.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묘지가 A라는 곳에 있으니까 이제 묘지가 그린힐에 있으니까 그린힐에다가 장의사를 꼭 해야 되겠네. 이거는 아니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옵션이구나.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린힐에 묘지가 있으셔도 그린힐에서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그린힐에 묘지가 있다 하더라도 장례 예식에 대한 절차를 그린힐에 소속된 장의사를 선택 안 해도 된다 하셨는데 네네.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 꼭 정보를 드리는 거죠. 정보만 네, 드릴 수 있다. 정보를 드리는 건데요. 그 도움을 실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정보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그 이렇게 돌아가시고 났는데 이제 가격 때문에 이렇게 자꾸 돌아가신 고인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니까 네. 이제 이런 것도 참고로 장례에 관한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맞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절차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알고 계셔야죠.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컴팩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장례에 관한 부분의 가장 큰 그룹, 묘지에 관한 부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죠? 네, 네. 그거는 그거 준비했다고 100%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날이 오셨을 때 이제 깊게 주무시는 날에 오셨을 때 장례 의식 절차에 대한 비용이 따로 듭니다. 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장의사 비용. 네, 네.
그거 외에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토탈적으로 우리 네. 마리아 존님께서 다 네, 어나운스 상담해 줄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애니타임 그 언제든지라는 전화번호는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쪽에 상주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네. 전화하시면은 또 만나 뵙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직접 뵈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족 같은 분이신 되시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신 네. 정보가 있으시면은 편한 마음으로 연락해 주셔도 정말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귀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네,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네.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카프 잘 어울리고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역 되십시오.